부근에서 식당 하면은 심심하진 않겠어요. 네, 서로 심심하겠죠. 의지가 되니까. 네. 그렇죠. 아침에도 일어날 때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이거 뒷돈 챙기기도 힘들겠어요. 근데 비자금 잘 챙기겠어요. 아. 저도. 아, 서로 비자금 잘 챙기고 있어요? 벌리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더 많을 걸. 근데 많이 벌어서 비자금이. 이야, 멋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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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예. 옆에 놓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앉으시죠. 아이고, 멀리 오셨어요. 예. 네. 예. 아유, 좋네, 여기. 오늘 날씨도 아이고. 좋고. 네네네. 산책 삼아서 아. 나왔어요. 아하. 아니, 그러면 저기 산책 삼아서는 사모님, 뭐, 댁이 어디 쪽이세요? 독일 마을에 있습니다. 어디요? 독일 마을. 시에마, 예. 웰컴 드링크. 예? 야, 야. 와, 어르신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와, 진짜 멋쟁이야. 그렇지, 그렇지. 짠짠, 짜자자리 짠, 짜자자리 짠, 짠. 아, 예, 예. 멋집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아, 두 분께 다시 한번 예, 예.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 웰컴입니다. 예, 예. 예. 아버님, 예. 뭐 하는 친구 같아요? 아, 그냥 쓱 봤을 때 뭐 하는 예. 친구 같아요? 요리사 아니에요? 글쎄, 나는 뭐. 운동선수. 아, 운동선수 어떤 무언가 네. 풍기는데. 아, 운동선수. 저기, 고운 노래 한번 뽑아드려. 간이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그렇게. 아, 목이 쉬어가지고. 아, 들기름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리고 어? 한 바퀴 눌러주세요. 이렇게? 살짝 어디다가? 오, 됐어요. 오케이. 한 번 더 위에 것도 해주세요. 응? 위에 것도 나이스 보이스. 자, 서비스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하루 식당에 오신 그 뭐 사연은 뭡니까? 예. 저희가 저희 남편이 이 파도 강부로 가신 지가 지금 올해가 60주년이라 와. 예. 제가 그 기념해 드리고 싶어서 예, 예. 제가 산책 삼아서 오늘 음식 잘한다는 레스토랑에 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 예. 오늘 기념하는 차원에서 산책 나왔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두 분은 그러면 거기에서 결혼해서 그렇게 복지도 좋고 이런데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독일 마을에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 계기는 뭐예요? 저희가 남매를 길렀는데 첫째가 딸이고 아들인데 걔네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4학년, 5학년 됐을 때 제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방인으로 평생 살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네들이 결정할 때까지는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귀국을 결정했어요. 아. 우리 같이 간 형이 먼저 가신 분이 있는데 먼저 귀국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번 전화가 오는데 야, 시간 나면 그 남해 가면 독일 마을이 생겼는데 한번 가봐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번 와서 그 사람들하고 딱 커피 한 잔 마서 이야기하니까 통하는 거야 바로. 네. 옛날 독일 지붕에서 살았던 거기서 이렇게 네.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는 게 서로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몰랐던 사람들인데도 독일 갔다 온 사람들하고는 그냥 통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행복해 여기 내려와서 마음이 놓이고 이 좋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도 정착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더 고치지요. 한 번에 놓고 가는 거? 빨리가 독일말로 뭐죠, 빨리? 슈넬. 슈넬? 슈넬, 슈넬. 슈넬, 슈넬! 슈넬! 놀래시겠네요. 네. 저 먼저 접시를... 슈넬! 슈넬! 예. 감사합니다. 수저는 그대로 쓰시는 거고요. 네. 안에는 새우살로 해가지고 완자를 만들어서 옆에는 멸치를 손질해서 옆에 덮었고요. 그다음에 육수는 양지 육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목이버섯, 그리고 그 보면 초록색깔 오일이 있는데요. 네. 쑥갓으로 오일을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물을 먼저 그 그릇에다 부으시고 숟가락으로 뜨셔서 드시면 되십니다. 아유. 그리고 뭔가 조금 슴슴슴슴하다 그러면 이게 양파 장아찌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식인데 양식으로 양식형으로 이렇게 조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접목을 했습니다. 삼박집은 뭐 우리도 뭐 그래서 한 많이 가고 손님들은 뭐 소개도 하고 이러는데 그건 한계가 있겠어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거기 한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는데요. 근데 이거 참 내가 오늘 먹을 동안 새롭네요. 아. 우리 손님 오시면은 정말 여기 오시고 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잘 왔네. 근데 저 죄송한데 하루밖에 오늘 안 해가지고 하루 살았거든요. 아니 멸치가 이렇게 큰 게 있어? 어, 멸치가 큰 거 있지. 색깔이 오렌지 흘려서 일부러 먹은 거지. 아까 겨자 소스가 맛있다고 했었는데 아까도 툭 뭐 고기 같은 거 툭 쳐갖고 옆에 바닥에 흘려놓고 먹던데 그 봤어요? 어? 아 지민이 그거 언제 봤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왜 이래서 고기 냄새가 나 근무해야지. 네네. 아 이거 또 나옵니까? 이야. 이건 있어야 되잖아. 예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 독일에서 그 가장 그리웠던 그 당시에 한국 음식이 뭐였어요? 큰형님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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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가서는 김치가 하도 먹고 싶어서 양배추 사다가 김치처럼 담궈가지고 먹었어요. 그거 근무를 나가면은. 이 한국에는 이제 마늘이나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게 들어가야 제맛이고 그렇죠, 김치. 그렇죠. 그거 먹고 가면은 근무를 갈 수가 없어. 난리가 나는 난리가 나요.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환자들도 그러고 직원들도 그러고. 네. 그러니까 지상에는 그것도 더래. 지하는 더해지. 지하 1000m 내려가면 1000m 내려가요? 와. 섭씨 40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음식 뭐 말 냄새 안 납니까? 네. 이게 공기 싹 공기 다 가면서 예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전체 다 난리 나요. 난리 나죠. 떳다방 저 가수예요. 떳다방. 여기 치고 갔다가 여기 치고 갔다가요. 좋아요. 음악까지 다 이거 야.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예 예.
저희가 오전에 직접 창선에 가서 창선 황금 네. 고사리를 채취해 왔어요. 고사리. 네, 그 흔으로 직접 특제 양념으로 숯불에 구워낸 고사리 떡갈비.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아침부터 저희 와이프랑 저희 두 MC가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 잡아오신 그 털개. 잡아옮기는 거예요. 네, 예, 예, 아침부터 통발을 내려서. 직접. 요즘에 큰 형님이 털개에 이 용암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고마운 값입니다. 네네. 가격을 따줄게. 얼마? 사실 이거 우리가 들고 올 때 누가 금괴를 갖고 오더라고. 안 바꿨어요. 아, 예. 그러니까 금괴랑도 바꾸자는 털개. 좀 편안하게 식사. 그래.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예예.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 독일마을에 와서 운영하면 좋겠어. 좋을 것 같는데, 더 어울릴 것 같는데. 독일마을에 와서 네. 식당 운영하면은 잘 될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두 분을 보면서 진짜로 나도 진짜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맞아. 아니 우리 부부 셰프님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희는 오늘만 살다 끝이에요? 누가 비자금 많이 숨기나 끝이에요? 아니 근데 어머님이 오늘 뭐 특별히 뭐 준비하신 게 있다고. 예, 제가 예. 파도 광복 60주년이걸랑요 올해가. 네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께, 독일에서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친 당신께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 전하고 슬퍼 편지를 씁니다. 젊은 시절 머나먼 독일로 건너가 의사소통도 힘든 상황에서 한생 처음 해보는 강산에서의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고향 생각에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심했는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생 독일과 한국에서 가족을 위해 고생한 당신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 신병현 씨를 사랑하는 아내 서원숙 드림.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자식 사랑, 가정 내 상 알뜰을 하고 다정한 아내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다 해준 게 많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내 미안합니다. 네. 앞으로는 더 좋은 남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내가 한국에서 처음이에요. 네. 이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기분이 꼭 유럽에서 이태리 가서 먹는 기분. 독일도 이래 안 나와. 야 어때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거 하루 식단 준비하면서 남의 식재료로 최대한 이제 남해에서는 먹어보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진짜 예. 애국을 하셨고 이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남의 마을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 기념사진 찍도록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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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